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인류는 기후변화와 식량난으로 멸망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인류의 새로운 정착지, 지구형 행성을 찾아 나서죠. 영화가 아닌 현실 세계는 어떨까요? 지구는 생명이 넘치는 천국이자 인류의 보금자리이며 고향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를 위협하는 요소도 너무 많죠. 핵전쟁, 소행성 충돌, 기후변화, 타노스 등등이요. 자, 지금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는 오직 지구뿐인데 만약에 지구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인류는 그대로 멸망이죠. 이 때문에 제2의 지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 스티븐 호킹, 그리고 기업가 일론 머스크까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형 행성을 찾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인간이 살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좋은 장소를 찾았어요. 그것도 줄줄이 소세지로 말이에요. 바로 트라피스트 1계입니다. 1997년 나사와 매사추세츠 대학은 투메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투메스는 태양계 행성들을 포함한 갈색 외성, 성운, 성단과 은하까지 무려 3억 개가 넘는 천체를 관측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과학자들은 아주 독특한 항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지구에서 물병자리 방향으로 대략 40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 외성 트라피스트1이죠. 트라피스트1은 우리 태양처럼 스스로 핵융합을 하면서 빛을 내는 항성인데요. 그런데 이 녀석은 태양하고 비교하면은 완전히 꼬꼬마 수준이에요. 크기도 작고 가볍고 빛과 열도 약한 편이죠. 트라피스트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8.9%, 반지름은 태양의 11%. 크기만 본다면 목성보다 약간 큰 정도인데 항성치고는 아주 작은 거죠. 태양하고 밝기를 비교한다면 정말 초라해요. 트라피스트는 태양 밝기의 0.05%에 불과하거든요. 진짜 완전 꼬꼬마죠. 이 정도로 작은 항성은 아무리 적색 외성이라고 해도 상당히 드문 편이라고 해요. 자, 그래도 트라피스트1은 작고 왜소하지만 아주 오래 살 운명을 가졌어요. 태양 같은 별들의 운명은 되게 짧고 굵게 살거나 얇고 길게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트라피스트1처럼 질량이 작은 항성은 에너지를 천천히 오랜 시간 태우면서 그만큼 오래오래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온도도 낮고 빛도 아주 약하게 방출하겠죠. 실제로 트라피스트1의 표면 온도는 태양의 절반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추정한 결과로는요, 트라피스트1은 이미 대략 76억 년 동안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또 이 녀석은 적색 외성 사이에서도 아주 꼼꼼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략 12조 년이나 더 살아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태양의 수명은 앞으로 50억 년 정도라는데 태양에 비해서 트라피스트1은 정말 초초초초 장수하는 거죠. 와, 나도 정말 이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 갈색 외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2015년 벨기에 천문학자들은 트라피스트1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 크기 행성을 3개나 발견한 거죠. 이 행성들을 발견한 원리는 바로 통과 측광법입니다. 자,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은, 자, 만약에 항성이 있고 그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지구에서 그 항성의 빛을 볼 때 빛의 밝기가 변하겠죠. 왜냐, 행성이 공전하면서 항성을 가리게 되면 지구로 도달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쵸? 다시 행성이 완전히 지나가면은 빛이 다시 밝아질 거고요. 자, 이렇게 항성의 밝기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이 순간을 포착하면 항성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행성의 공전 주기와 행성의 크기까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통과 측광법으로 트라피스트 1 주변의 행성을 3개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더 자세히 관측해보자 해가지고 스피처 우주 망원경으로 트라피스트 1개를 살펴봤더니 2017년에 4개의 행성을 더 발견합니다. 대박 사건이죠. 자, 우리 태양계가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렇게 8개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트라피스트 1개는 행성 7개가 트라피스트 1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태양계랑 진짜 닮았죠? 이렇게 트라피스트 1개는 적색 외성 중에서 가장 많은 행성을 지닌 행성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행성들은 발견 순서대로 트라피스트 B, 트라피스트 C, D, E, F, G, H로 명명됐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지금부터예요. 과학자들이 트라피스트 1계를 자세히 연구해봤더니 완전 로또 맞은 거예요. 7개 행성이 전부 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으로 밝혀진 거죠. 또 이 행성들은 지구하고 비슷한 점이 정말 많아요. 반지름은 지구의 0.7배에서 1.1배, 밀도는 0.6배에서 1.2배, 표면 온도는 0도에서 100도 정도로 측정된 거죠. 게다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확률이 정말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트라피스트 D, E, FG는 항성이랑 너무 가깝지도 또 너무 멀지도 않아서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지 않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골디락스 존에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처럼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가진 거죠. 이야, 이 정도면 그냥 로또가 아니죠. 로또 맞은 돈으로 코인 샀더니 대박나고 그 돈으로 회사 하나 차렸더니 세계 1등 먹고 그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확률인 거죠. 과학자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트라피스트 1의 골디락스 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트라피스트 1의 항성 표면 온도는 태양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 존은 당연히 태양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겠죠. 아니 왜 조그만한 모닥불 같은 걸 피우면은 진짜 가까이 가야 따뜻하잖아요. 손을 가까이 대도 뜨겁지 않고요. 반면에 수학여행 때나 피울 만한 엄청나게 큰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멀리 있어도 그 열기가 확 느껴지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트라피스트 1의 골디락스 존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형성돼 있습니다. 또 7개 행성들은 완전히 다닥다닥 붙어서 항성을 공전하고 있는데요. 이 궤도는 수성의 궤도보다 훨씬 더 가깝다고 하죠. 만약에 이 행성들이 태양 지구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행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얼음 행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트라피스트 1계 행성들은 항성 아주 가까이 있는 만큼 공전 주기도 아주 짧습니다. 가장 가까운 행성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겨우 1.5일, 가장 먼 행성의 1년은 18.8일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행성 간의 거리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각 행성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다른 행성들이 정말 가깝게 보일 거라고 해요. 마치 지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은 달이 정말 크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과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지구 하늘에 보이는 달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보일 거라고 해요. 실제로 그런 광경을 보고 온다면은 진짜 장관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트라피스트 1계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트라피스트 1B하고 C는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면은 이 녀석들의 대기는 금성보다 두꺼운 걸로 알려졌거든요. 대기가 두꺼우면 온실효과 때문에 행성의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당연히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겠죠. 우리 금성의 경우는 대기가 정말 두껍고 밀도도 높아서 평균 온도가 무려 섭씨 466도예요. 그래서 금성에는 아마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죠. 그런데 금성보다 대기가 두껍고 항성에 정말 가까이 있는 B하고 C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겠죠. 생명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열리는 행성은 D부터예요. 모항성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트라피스트 1D는 골디락스 존에 들어가는 첫 번째 행성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D는 트라피스트 1 행성계에서 가장 가벼운 행성일 거다. 행성의 모든 암석 표면이 액체로 뒤덮여 있는 바다 행성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트라피스트 1B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이것을 꼽습니다. 바로 플레어 현상이죠. 플레어는 별의 표면에서 갑자기 엄청난 양의 빛과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현상인데요. 우리 태양 역시도 이 플레어를 일으키죠. 평소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이따금씩 아주 강력한 플레어를 일으킬 때는 인공위성이나 여러 통신 장비가 무력화되고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트라피스트 1의 플레어가 자주 발생하고 또 강력하다면 D에서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트라피스트 1의 플레어 발생 빈도는 아주 유사한 형태의 별들에 비해서 3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네 번째로 가까운 행성 이입니다. 이 행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트라피스트 1 이에는 적당한 수준의 대기, 기온을 갖췄을 것이고 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구와 가장 급사한 행성이기 때문에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에 우리 인간은 그곳에 가서 정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구랑 가장 닮은 행성이라뇨? 이것보다 더 좋은 평가는 없겠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최우선 관측 목표가 바로 트라피스트 1-2입니다. 곧 조만간 제임스 웹이 빨리 결과를 내주기를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자, 다음 행성 F에 대한 평가도 역시 아주 긍정적이에요. F의 궤도 개선 결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만한 온도를 가졌을 겁니다. 크기도 지구와 거의 같습니다. 모항성과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행성은 F, 모항성에서 여섯 번째로 가까운 행성이자 골디락스 존에 속하는 마지막 행성이죠. 그런데 이 행성에 대한 평가는 약간 애매해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대기 구성을 관측했는데 결과가 계속 불확실하게 나와가지고 대기 구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과학자들은 행성 표면 전체가 액체나 얼음으로 덮여 있거나 아주 두꺼운 대기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라피스트 1계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조석고정입니다. 자, 이 조석고정이 뭐냐면 우리 달을 떠올리면 되거든요. 우리 달의 경우는 언제나 365일 달의 한쪽 면이 지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조석고정입니다. 그런데 트라피스트 1의 모든 행성들은 언제나 한쪽 면만 항성을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요. 이렇게 되면 한쪽은 영원히 낮이고 반대쪽은 영원히 밤이겠죠. 그 말은 행성의 절반은 뜨겁고 나머지 절반은 엄청 춥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 영역에서는 아주 극심한 온도차 때문에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조건이라면 생명체 탄생과 진화에는 아주 악조건이죠. 우리 지구가 하루 한 번씩 자전하면서 태양빛을 상당히 골고루 받고 있는데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몰라요. 반면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낮과 밤이 만나는 중간 지역은 온화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체 생존에 적당한 구역이 바로 이 중간 지대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반대 주장은요. 트라피스트 1계에는 7개 행성이 있는데 7개 행성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전할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렇다면 항성의 열이 행성 전체 골고루 퍼지면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아질지도 모른다. 트라피스트 1계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낮추는 또 한 가지 요인은 바로 항성풍이나 플레어입니다. 트라피스트 1의 항성풍이나 플레어 현상은 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강력할지도 모르고 행성들이 항성하고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겠죠. 트라피스트 행성들이 오존층도 두껍고 자기장도 강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행성들은 대기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겠죠. 만약에 대기층이 사라지게 된다면 태양계의 화성처럼 아주 척박하고 건조한 생명체가 살기 힘든 행성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트라피스트 1의 플레어 발생 빈도는 보통의 갈색 외성들에 비해서 3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적은 활동이죠. 만약에 학자들의 관측 결과가 사실이고 행성들의 자기장이 강하다면 어쩌면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라피스트 1계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또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 일명 SETI 프로젝트는 앨런 망원경 집합체로 트라피스트 1계의 신호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SETI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100억 개 이상의 전파 채널을 조사했지만 지적 생명체가 만들어낸 것으로 예상되는 전파 신호는 일절 없었습니다. 아쉬운 결과죠. 하지만 이것은 생명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생명체들이 전파, 통신 장비를 사용할 만큼 진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해도 지구인들이 사용하는 전파 통신 기술하고는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트라피스트 1계의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 아직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도 연구가 아직 덜 진행된 영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향후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나 유럽 초대형 망원경 같은 차세대 망원경으로 행성들 대기나 기타 여러 가지를 더 측정해봐야 지금보다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자, 만약에 트라피스트 1계의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행성들이 생성된 지 아주 오래된 만큼 지금쯤은 굉장히 다양한 생물체가 진화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명체 존재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해봐야 결국에는 인간이나 탐사선이 직접 거기로 가봐야 돼요.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 100% 명확한 결론은 아마 내리기 힘들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냥 산책 나가는 겸 해가지고 엉이호 한번 타고 갔다 와볼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그곳에 생명체가 아예 없다고 해도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닐 거예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는 항성의 나이가 대략 76억 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항성이 12조 년이나 더 살 것으로 예측돼요. 지금 당장 생명체가 없다고 해도 앞으로의 시간이 많이 주어진 만큼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부엉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라피스트 1계에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아바타 예고편 분석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